덜 유명하긴 하지만요, 맛의 선호만큼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10월이 제철이니까요,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먹어보질 않았으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숨어있는 맛있는 음식이라서요. 네. 정말 고사리에 싸서 한번 먹어보시겠습니다. 엄영수 씨 지금 드셔보셨나요? 아 저는 지금 이제 들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게 그거인 거를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아, 제가 화성에 그 바닷가였었거든요. 아, 거기서 그걸 먹은 거를 좀 뭘 네. 먹었는지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네, 이제 아, 오늘 아,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무릭점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들여오신 지가 이제 650여 년이 됐습니다. 네.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서 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축구장 6개를 이어놓은 드넓은 밭. 이곳에서 한창 수확 중인. 자, 이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목화송이에요. 정답! 송이송이 하얀 꽃송이 목화송. 바로 양주 목화축제 현장입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목화솜을 직접 채취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호기심과 즐거움이 아주 가득 넘칩니다. 9월부터 10월 한창 망우를 터뜨리는 목화솜. 다섯 갈래로 갈라져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죠. 그래서 목화는 1년에 두 번 꽃이 피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목화 처음 봤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목화가 너무 예뻐요. 네. 체험 삶의 현장. 직접 채취한 목화솜. 인형 만들기 체험. 가능.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 자, 캐릭터 양말에 목화솜을 넣고 모양을 만들면 이제 나만의 인형 완성입니다. 오~ 이건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목화솜과 실을 분리하는 전통 도구인 목화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이가 목화색이야. 목화가 실도 안 나오고 솜만 나오니까 신기해. 목화솜은 베개 안에랑 이불 안에 빨리 넣고 싶어요. 한 곳에 모아놓으니 정말 그럭하죠. 그런데 이 목화솜은 쌀쌀한 가을부터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 건가요? 자, 솜이 부리며 두툼한 방석이 필요한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양주시에선 이곳에서 재배된 100% 천연 면성분의 솜을 넣어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이불만 덮어봤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화가 다로 따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일부러 이불 보려고 찾아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로 땄다고 했거든요. 가공된 게 아니니까는 좋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밖에도 목화솜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양주시 목화축제. 그런데 아 이분들은 뭘 하려고 줄까지 섰나 했더니요. 바로 약주. 초면주라고 불리는 목화주 한 잔을 마시려고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이야, 목화주는 처음 들어보네.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고요. 옛날부터 이 여성들한테 좋다고 해서 많이들 술을 빚어 먹었다고 해요.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남성분들도 즐겨 드셨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목화솜이 터지기 전에 열매를 수확해 담근 술인데요. 남자들이 마시면 원기가 솟고 아 신난다. 여자들이 마시면 신경통, 혈액순환 등 각종 여성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마시고 나니까 목이 너무 따뜻해서 천식기 있는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목화축제가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체험단지 또 어른에게는 추억을 살리는 그런 단지가 되기 때문에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가족이 다 같이 와서 체험하고 구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놀러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유 패션의 도시 경기도 양주의 가을은 지금 보송보송 하얀 목화솜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친환경 소재 목화솜으로 올겨울 더욱 따뜻하게 보내시는 건 어떠신지요? 예, 잘 봤습니다. 이게 문익점 선생님 덕분에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가지에 이렇게 목화솜 열린 거 보니까 누가 꼭 그 크리스마스 때 나뭇가지 위에 솜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리고 화학 섬유를 요새 많이 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가 이 목화 이불, 또 목화 섬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몸에 좋은 목화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한동안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관심을 네.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